주춤하는 수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무역금융과 수출 마케팅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최근 미중 통상 분쟁과 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수출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올해 무역금융을 지난해보다 15조 3천억 원 늘린 235조 원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수출 활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수출 계약부터 결제까지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수출 계약 이후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수출 선적 뒤 수출 계약서만으로도 특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수출 마케팅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82억 원 늘려 3,528억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와 해외 지사화 사업에 있어 현지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 5G 테스트베드 및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 등 근본적 산업 생태계 혁신도 지원하겠습니다. 또 기존의 주력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와 2차 전지, 문화 콘텐츠 등 6대 신수출 동력 산업을 키우기로 하고 세부 육성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 시장으로 진출 길도 넓혀나갑니다. 신남방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강점인 기간 산업과 한류 소비재 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신북방 지역 진출을 위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을 중심으로 플랜트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섭니다. 또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의 전략적 수출 지원을 하고 수출 품목과 기업을 혁신해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KTV 김유민입니다.